옛날 옛적 아주 오랜만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길 자 떠나자 소룡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 그리하여 이수일과 심순애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거죠? 아,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오, 낭자, 도련님. 눈물로 다시 만난 두 선남선녀의 머리 위로 노른 니언니여 저물어 가다. 잘 보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영화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광경입니다. 아, 찾았다. 바로 이 영화예요. 제목은 아리랑. 일제치하에 이 영화를 통해 독립정신과 민족어를 드높이자 했던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기다리시지. 아유, 끝났다. 오늘은 영화 아리랑을 만드신 나운규 편입니다. 사람은 출입구를 지키고 두 사람은 어서 들어가 잡아와라! 하이! 저는 체포해야 한다! 하이! 하이! 저희들은 독립만세운동으로 천황 폐하를 욕구인조로 체포를 받게 되었다. 알아들었나? 그런데 또 한 명은 어디 갔나? 분명히 아까는 네 명이었었는데? 이런 멍청한 녀석들! 조태인! 나요. 유진이야! 나요. 최준수! 나외다! 나은규! 나은규! 나은규가 없지 않은가? 빨리 찾아라! 하이! 지금은 도망가는 신세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내 뜻을 펼쳐 여기야 여기 우리 어떡하니 내 옷정마 그런데 옷은 가져왔어? 그래 여기 어디로 갈 작정이야 혼자 몸으로 우선은 일본놈들이 적은 북쪽으로 갈 거야 우리 아무쪼록 몸 조심해라 그래 내 걱정은 조금 더 하지마 벌판이라거나 시베리아처럼 험한 벌판에도 생명은 살아 숨쉰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명이야말로 진정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녀석이냐 인정이 없는 곳에서 수상합니다 두목님 첩자가 아닐까요? 끌고 가자 난 아무 죄도 없어 이건 노시오 난 그저 나그네에 불과하오
나름대로 말해라. 이 녀석은 우리 본거지를 염탐하러 온 첩자지. 당치 않소. 난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쫓겨온 몸이야. 아, 독립운동이라. 너같이 어린 녀석이 독립운동을? 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지금 내 목을 베겠다. 안 됩니다. 뭐야? 오늘같이 기쁜 날에 사람을 죽이면 부정을 타는 몸입니다. 이전을 죽이더라도 날이 밝은 후에 하셔야 합니다. 좋다. 날이 밝으면 이 녀석의 목을 베겠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맙소. 같은 조선 사람끼리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마적의 무리 속에서 고생을? 저는 원래 간도의 조선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간도가 비록 험한 땅이라 하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먹을까 걱정은 안 하고 살았지요. 저희 부모님도 또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포위하더니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립군을 도와줬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부모님을 잃고 저 혼자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 후 마적들에게 납치돼 밥을 지어주며 여기 있게 됐습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았군요. 이 모두가 외놈들 때문이요. 내 작은 힘이나마 나라를 위해 싸우고자 이곳에 왔어. 얼마 후 소년 나웅규는 홍범도 장군 휘하의 독립군으로서 조선 독립을 위해 싸우게 됐습니다. 독립군이 된 나웅규는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아니, 저 노래는... 아리랑 것은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가 깊게 담겨있는 노래지.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민족도 가서 살겠나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래가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어서 오게. 거기 앉게. 부르셨습니까, 대장님? 우리 독립군은 이제 만주를 떠나 서른으로 들어가게 됐네. 자네는 조선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아닙니다.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총으로 싸우는 것만이 독립투쟁은 아닐세. 조국의 미래는 자네 같은 젊은 인재 손에 달렸네. 자네는 다시 배움의 길로 돌아가게. 대장님. 결국 나운규는 조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계속했으나 학교를 다니던 중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낭자, 그대 눈에는 보이지 않소? 뭔 말이옵니까? 저기 사람들 사이에 피어있는 개나리꽃 말이요. 개나리꽃이라고요? 난데없이 개나리꽃이 뭐야? 저번엔 저런 대사가 없었는데. 아하, 이제 알겠...
개나리 꽃이 아니라 개나으리 꽃이군. 그래? 개나으리. 어? 개나으리. 아주 좋았어. 자네 덕분에 아주 통쾌했다네. 그러나 오늘이 내 마지막 공연이 있어요. 아니, 아니 이 사람 무슨 소린가? 어? 일본 순사들의 눈치가 심상치 않아. 만약 내가 계속 남아있으면 이 극단이 피해를 보고 말 것이에요. 원교, 날 잡지 말게. 내 결심은 이미 굳어졌네. 부산으로 가볼까 하네. 총칼로 할 수 없는 정신적인 독립운동을 이연극을 통해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연극은 한정된 공간 탓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 그래. 영화를 하자. 오늘날과 같은 방식의 영화를 처음으로 만든 이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뉴메르 형제였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영화의 기술은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00년대 초였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에 의해 최초로 제작된 극영화는 1923년의 월하의 맹세입니다. 당시 감독은 윤백남이란 분이었습니다. 해보고 싶다고. 경험은 있나? 네. 예림회에서 연극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연극은 영화와는 달라 새로 배워야 할 게 많지. 단역이라도 괜찮겠나? 시켜만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독님. 나운규가 배우로서 첫 출연한 영화의 제목은 운영전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작은 역할이었지만은 나운규의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윤백남 감독은 나운규의 진지한 연기에 감탄한 나머지 그에게 주인공 역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심청전, 개척자, 장한몽 같은 작품들이 그것으로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껏 취해봅시다. 우리의 영화는 성공이었어요. 야, 거듭되는 성공을 정말 축하하네. 나은규 씨 연기는 정말 너무도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자네 표정이 왜 그런가? 아, 웃는 얼굴을 한 번 못 본 것 같군.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독님.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니야. 학대받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조선의 진정한 힘, 조선의 혼이 담긴 영혼을 만들어야 한다. 이 또 고장인가? 아휴, 곧 고칠 테니 바람이나 쐬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어떻습니까? 올해도 풍년입니까, 어르신? 풍년이면 뭐하오? 외놈들이 다 빼앗아갈 텐데. 아니, 그럼 다 헛수고가 아닙니까? 잡는 거야. 외놈이 뺐든 떼놈이 뺐든 아무리 밟혀도 죽지 않는 풀처럼 말이야. 그렇다. 아리랑이다. 내가 왜 몰랐을까? 들불처럼 흔들리지만 결코 죽지 않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노래.